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건? 아, 묻다. 돈 쓰는 일. 가성비? 땡. 가심비? 땡. 이제는 가잼비가 대세.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소재로 불황을 씹어먹는 이색 콜라보 제품의 경제적 가치. 이번 주 스토리머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머니 랩. 따끈따끈한 호빵을 옷처럼 입고 골뱅이를 벌컥벌컥 마신다? 상품이 주는 재미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컨슈머.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을 멀리하는 직콕족이 늘어가면서 편의점을 중심으로 컨슈머를 저격하는 이색 콜라보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건 바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맥주인데요. 출시 5개월 만에 100만 캔 이상 판매되며 품절 대란까지 일으켰던 곰표 맥주.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편의점표 콜라보 맥주가 줄줄이 등장하며 실제 지난해 편의점 수제 맥주 판매량은 많게는 500배 이상 폭증. 국내 수제 맥주 시장 규모 역시 2013년 93억 원에서 2020년 1180억 원으로 성장하게 됐죠. 하루에 20개 정도는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재고 없을 때는 일부러 예약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1972년 출시된 장수껌. 주시프레쉬의 향과 맛을 그대로 담은 주시프레쉬 맥주입니다. 충격과 공포의 주시프레쉬 맥주. 탄생 비화가 궁금해 기획자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신선함과 약간 인트나 글래머블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맥주입니다. 편의점 주 고객층인 MZ세대들이 전후다른 이중 콜라보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매우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맥주 트렌드를 보면은 라거에 과일향을 첨가한 라들러 타입의 맥주들이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고 이런 라들러 타입의 수제 맥주를 개발해야겠다고 저희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롯데 제과의 롯데껌 브랜드를 콜라보하면은 컨셉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의 비율은 영업 비밀. 제조 방법을 공개할 순 없지만 수정, 또 수정을 거쳐 탄생한 이 맥주. 출시하고 나서 저희 그 세븐일레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제 맥주 중에서 매출 1위를 달성을 하였고요. 맥주 대기업들이 만든 MB 상품들의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상품들 어느 것 하나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맥주 보는 맛을 지키면서 고객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식품과 식품이 아닌 맥주와 가전의 결합입니다. MZ세대는 띠용, 중장년층에게는 강제 추억 소환. 1위 수제 맥주 대비 약 3배 정도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년 만에 맥주로 돌아온 추억의 가전 브랜드 금성. 2021년이 GS 리테일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추억의 브랜드인 금성을 소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기가 있을 줄은 솔직히 기대는 못했습니다. 발주 하루 만에 준비된 모든 물량이 소진되고 그리고 발주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75% 이상의 고객이 30, 40대 고객입니다. 20대는 금성이 뭐예요? 골드스타가 뭐예요? 이런 반응도 좀 있어서 좀 재미있게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을, 성장 정체에 빠진 기업에는 돌파구가 되는 이색 콜라보. 게다가 보통 편의점표 수제 맥주는 소규모 브루어리와 함께 제조하기 때문에 상생협력 모델이 된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소규모 양조장에서는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소규모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셉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가지고 상품을 출시하는 게 용이하다 보니 그때그때 컨셉에 맞는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해서 상품을 출시하는 게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색 콜라보. 하지만 반짝 인기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콜라보 상품은 고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첫인상이 있지만 품질이라던가 그 컨셉에 충실한 어떤 상품력이 있지 않으면 반짝하고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품을 개발할 때 초기에서부터 좀 많은 준비를 하는 편이고 상품의 품질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 그런 요소까지도 많이 고민하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감성과 추억을, MZ세대에게는 흥미와 재미를. 이색 콜라보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스토리머니. 원하시는 업종 소식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Money rap.